경남 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눈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단식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정치와 민생은 실종되고 경제와 안보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한숨이 넘쳐납니다. 국회의원 추락하고 국민의 자존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여야의 어떤 정치인보다 폭넓은 정치 경험과 갈로올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야당 대표를 구속했거나 이를 시도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위법, 불법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우리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시대에는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기도 했고 중앙정보부가 야당 지도자를 납치해 죽이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문민정부 이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과연 적정한 수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불법 혐의가 있고 또 위법 혐의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 민주주의고 또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비핵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정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 저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시겠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사에 붙였던 대행 현수막입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약속을 했는데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나요? 대통령의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공유, 합리적 정책 비판, 건설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나가던 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두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저는 이 공보물에 쓰이는 혼밥 안 하기와 뒤에 숨지 않기를 소통과 책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혹시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소통과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공보물에 보면 나이, 가치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으며 대화하겠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두 끼 먹겠다고 하고 경우에 따른 저녁도 두 끼 먹으면서 소통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1년 당선된 지 1년 6개월 국정을 직접 맡은 지도 1년 4개월쯤 됐는데 야당 대표와 밥 한번 먹은 적 있습니까? 국회의 의장단 범죄자하고는 못 먹는가요? 국회의장단들과 아마 저 여러 가지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을 한번 먹었는지를 물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국회 본관 앞에서 6.1재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 윤 대통령께 이 대표와 회담을 건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 뒤에 숨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이후에 대통령실 개입,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 문제 이르기까지 모두 뒤에 숨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 장관의 뒤에 숨었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개입 의혹은 국방부 장관 뒤에 숨었으며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은 육사 뒤에 숨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계기마다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계기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사의 경우에도 항상 그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소회, 대통령으로서의 사과 말씀을 전달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제대로 만들도록 지휘하시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육사와 국방부가 전체의 그 육사의 그런 흉상을 모시는 그러한 그 적절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나서서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 용사는 눈높이하고 일반 국민 대중은 눈높이하고 너무 다른 것 같고요.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처신하시거나 행동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념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국가 운영 중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동의하시는가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념은 제 생각에는 역시 국정의 철학,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복잡한 이런 그 복합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강이라든지 국방력의 강화라든지 이러한 힘을 통해서 억지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국정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정 철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이념의 잣대로 모든 걸 우선하고 있는 윤 대통령 그런 국정 운영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최근 광복절 축사하고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 축사에서 계속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심각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을 향해서 시민사회를 향해서 공산당이라는 인식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발언대로 우리 사이에 그런 공산 세력,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 있다면 그게 총리님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의 걱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확실하게 좀 지켜져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열망을 계속 표현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세안 10개국하고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출국을 하셨는데요. 그 아세안 10개국 중에 사회주의 국가가 몇 개 있습니까? 저는 뭐 한 3개국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라오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죠. 그러시죠. 총리님,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뭐 본인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트남 국가 지도자들은 공산당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공산당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베트남 국부로 처형받는 호치민 주석은 공산당원이었겠죠? 네, 물론이죠. 총리님,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이 왜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고 생각합니까? 베트남 공산당 출신 지도자들. 만약 의원님께서 그것이 육사의 그런 흉상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그거는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우리 홍 장군님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은 하등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육사의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계시는 게 적절한가, 좀 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그 우리의 광복과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것, 그러한 원래의 그런 그 취지가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이념, 좀 더 그 적절하지 못한 그런 시각에서의 이념의 차원에서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한 흉상의 이전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방문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 이 장면은 베트남 국부로 처형받고 있는 호치민 묘소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 사진인데요. 총리님, 베트남이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2,8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이념으로 잣대로 되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2,800개 기업 총리께서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지명 베트남의 국부의 흉상을 육사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의의가 없는데요. 1990년 동국권 붕괴로 해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등소평이 개혁 개방할 때 혁명의 백마론을 이야기했고, 베트남도 미국과 그렇게 프랑스, 일본과 전쟁을 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의 모의 정책을 통해서 지금 베트남이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모르고 총리님 몰라서 이걸 물어봤겠습니까? 총리님은 정말 경륜 있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 지금 배석하고 있는 국무위원님들 제대로 말씀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속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8년간 잘 진행되던 고속도로 계획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나라 국민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글쎄,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안들에서 그러한 법적 절차나 또는 그 대안이 검토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여러 번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 서울 고속도로 문제도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원희룡 장관 뒤에 숨는 거예요? 대처 양서면으로 8년간 기재부 외타가 나서 결정된 게 새 정부 들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역대 어떤 정권에서 대통령 일가 소유의 땅으로 고속도로 출발 그리고 종점이 변경된 적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정말 낯뜨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이라면 또 여기 있는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 준비하고 있는 강산면이 당초의 양산면보다 훨씬 좋지만 대통령 일가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당초 양산면으로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이걸 국토부 뒤에 숨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국민들이 동의할까 싶고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시각을 인용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주미대사 등 외교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여러 번 논의도 하고 또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제 수산시장에 가봤습니다. 정말 우리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많은 그 점포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이런 근거 없는 과학 없는 이런 가짜 뉴스로 우리 수산물 위험하다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이유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발 문제가 있으시면 과학으로 토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발 우리 어민들 100만 넘는 어민들이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말 좀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100% 야당이 장악하고 있고 언론들이 24시간 정부 여당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난번 어느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00% 야당 편을 드는 언론이 지금 괴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까? 적어도 과학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셨습니까? 적어도 과학에 관한 하는 저는 그런 것을 보도하는 언론들은 가짜 뉴스이고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일본이 치고 이제 우리가 뒤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7천억 예산을 이렇게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일본이 사고를 치고 우리가 뒤수습을 해야 되는지 일반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어렵는데 그 점 좀 해명해 주십시오. 정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치권이 과학에만 기초를 두어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그 예산은 한 푼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위험하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물론 일부 언론들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아마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몇천억 원을 가지고도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 100만 어민들이 간곡하게 우리 정치권이 정말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총리님 다른 거 좀 묻겠습니다. 내년도 세수가 얼마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까? 예상됩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적자로는 한 90조 정도 적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예, 좋습니다. 세수 결손의 원인이 어떤 세목이라고 파고 계십니까? 결국 지금 전 세계가 금리가 7배 이상 올랐고 이에 따라서 전체 경기가 다 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나아질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경제가 떨어지면 수입 수요도 줄게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1의 우선순위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최소한의 국제 수지에 흑자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러한 경제가 되도록 또 생산성 있는 경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꼭 좀 이번 정기국회에 다 좀 처리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저 총리님 고향인 전북의 새만금 개발 예산도 이번에 대폭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사실은 8월 2일 날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하기 직전에 전북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략적 자산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투자 유치를 굉장히 대통령께서 독려를 했는데 28일 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아도 되는 겁니까?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새만금 프로젝트는 전라북도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 관리청이 거기에서 이 새만금 개발과 기업 유치와 모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이 새만금의 광활한 앞으로의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토지를 통해서 전라북도에도 정말 좋은 그런 기여를 하고 국가에도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쯤은 한번
조금 숨을 고르면서 정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농지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철저하게 할 거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입주 기업이라든지 또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조치들은 저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큰 그림과 상관없이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SOC 정도를 충분히 지원해야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빅픽처가 그려질 것 같은데 여튼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 이제 R&D 예산이 무려 이제 17% 정도 줄었는데요. 아마 이 예산 삭감은 91년 이후 33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R&D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또 많은 공헌과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이거를 급속하게 늘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프로젝트별로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또 특히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 일종의 기득권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검토는 그러한 기득권을 최대한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체제로서 편성을 최대한 했다. 물론 우리 재정이 무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야 그것이 다소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재정의 사정은 전체 국제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비상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지라도 종자 씨앗을 삶아 먹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쉽고 재고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홍범도 육사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강보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전 국정원장을 지내신 이종찬 국정원장하고 김자진 장군의 손녀로 알려진 김을동 전 의원께서 굉장히 우려를 표방을 했는데 이 강보회장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육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온 국민의 광복운동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육사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런 기념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찬 강보회장님의 조언을 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보복의 앞장서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시작에 불과했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보복하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보단 언론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보다 더 앞장서서 해고염수 방류 전도사로 나서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 친일부역자를 모시기에 독립여공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진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 협치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하루속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무도한 폭정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